수풀을 포함해서 모든 짓슬들은 직녀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녀 모듈을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직녀는 바늘과 실을 이용하는 펑션이에요. 직녀 역시도 콜백 펑션입니다. 물론 그리고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해시 데이터를 직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바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이 소스 펑션이고 그리고 바늘이 싱크 펑션입니다. 콜백의 싱크 펑션, 콜백의 소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짓을 수풀을 포함해서 모든 짓을들은 자신만의 실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시 체인과 같은 거예요. 해시와 해시와 해시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해시에다가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펑션, 그것을 우리가 바늘 펑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밑에 영어로 표현하면 바늘은 BANEL, 바늘입니다. 싱크 펑션이고 하나의 짓으로는 오직 하나의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은 데이터베이스예요. DB의 어떤 영역을 관할하는 소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DB의 일정 영역에는 특정 짓설이나 특정 수풀이 관리하는 해시들의 체인, 그죠? 그 해시들의 체인을 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실과 바늘입니다. 실과 바늘.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녀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을 구성을 합니다. 이 직녀라고 하는 펑션은 그 역할은 해시를 이용해서 천을 짜는 역할이 직녀이고 이런 직녀 펑션은 모든 수풀, 모든 짓설이 다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실내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짓설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수풀로 도착하면 그 수풀은 해당 데이터와 실로서 새로운 해시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새로이 도출된 해시는 다음 짓설로부터 도착하는 다음 데이터와 함께 재차 새로운 해시를 도출합니다. 수풀이 해시를 관리해 나가는 메커니즘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짓설은 좀 달라요. 일반 짓설은 수풀과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수풀은 초 또는 분 단위 주기로 해시를 상위 수풀로 전달합니다. 수풀은 계층 구조로 가지잖아요. 하위 수풀은 상위 수풀로 자신이 만든 실의 끄트머리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상위 수풀 역시도 자신의 상위 수풀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실의 끄트머리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최고 수준, 최상위 수풀인 한 수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 수풀에 오게 되면 밑에서 내려오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중간 수풀, 그 중간 수풀 밑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또 중간 수풀, 그 밑에 있는 수백만, 수십만, 수천만 혹은 수억 개의 최하위 수풀, 이 수억 개의 짓설이 있다고 한다면 수억 개의 짓설들이 각기 자신의 실을 중간 수풀로 전달하고 이 중간 수풀들은 다시 수천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천 개의 실을 꼬아서 최상위 수풀로 전달하게 되고 최상위 수풀은 중간 수풀이 전달했던 수천 개의 실로서 하나의 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중간 수풀은 최하위 수풀이 제공하는 실로서 천을 만들고 그죠? 좀 굵은 실을 만든다고 하겠죠? 굵은 실을 만들고 그리고 중간 수풀이 전달하는 실로서 최상위 수풀은 하나의 천을 직조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